모하, 오늘은 그림 그리기가 가능한 미술 도구 미니어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귀여운 미니어처 만들러 고고! 다 먹은 알약 포장지를 활용해서 팔레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미리 그려온 팔레트 도안 위에 알약 포장지 하나를 오려 물감이 들어갈 부분에 밑그림을 그려주고 본격적으로 팔레트 만들기! 사실 이 모양으로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구독자 여러분들 중 이 팔레트로 만드시는 분 찾아가서 좋아요 누를게요. 물감이 들어갈 부분을 제외하고 면 채우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채울 부분이 많이 없어서 빠른 속도로 안 돌렸어요.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선사합니다. 앞에 보여드렸던 알약 케이스의 둥근 부분은 잘 나왔어요. 잘 굳은 팔레트 구멍에 하나씩 붙여줄게요. 이렇게 물감 팔레트 완성! 일 줄 아셨죠?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뒷부분도 필라멘트로 채워줬어요. 팔레트가 있으면 붓도 있어야겠죠? 면봉을 이용해서 귀여운 붓도 짠! 다음은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이 젤까지 3종 세트로 만들어줄게요. 단단함과 색감을 위해 필라멘트로 덧발라줬어요. 돌돌돌 말아주면 이 젤을 만들기 위한 막대가 이제 막대를 붙여 종이를 올려둘 수 있는 이 젤을 만들어요. 하나씩 모양을 잡아가며 붙여주고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주세요. 이 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뒷부분에 하나 더 붙여주면 미술도구 3종 세트 완성입니다. 아! 팔레트가 너무 허전해서 귀여운 얼굴 한 스푼 따뚱! 팔레트에 물감을 짜서 넣어주면 그림 그릴 준비 끝!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모두놀이의 마음을 그려봤어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!